1년에 별일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겠죠? 세 가지 절기 지키라겠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그러니까는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아니요. 그거가 오늘날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 가지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이세 가지 절기를 우리 신약시대 와서는 지금 부활절, 또 하나는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거듭나라는 절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으라는 두 번째 절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천국의 전련세계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받으라. 그세 가지 절기, 구약에서 절기가 바로 이렇게 해석해서 세 가지 절기를 우리를 지키라는 건데, 그거는 그 절기 날에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그런 세 가지 절기 신앙이 항상 되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께, 또 언제 죽을 줄 우리가 모르잖아. 죽을 때 또는 살아서 신랑 예수 오실 때그 알곡 신자가 들어가 알곡 신자로서 이제 그래야만 전년세계 하늘나라 천국에 갈거 아니요. 그럼 그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다도 그날에만 그런 신앙 가지란 말이 아니고 항상 항상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한 거는 알곡 신자가 되어가지고 잘리는 황금호박 신장이 되어서 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지 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살아서 맞이해서 전년세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신자가 되라는 거야. 알곡신자가 되도록 항상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요. 그리고 절기 때만 그러고 안절기 때는 안 되란 말이 아니고, 오순절 맥주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지금 성령 충만한 절기 아니요. 그러면 그 절기 지키려면 맥주절 지킨 날만 성령 충만하고, 지키고 나서는 안 충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킬 때, 부활절 지킬 때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듭나고, 부활절 지킨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다고 마귀 자식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노냥 성령 충만 차원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이 되는, 이게 알곡되는 신앙 차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는 그래서 새 절기를 매년 지키라겠단 말이요. 그때 누구 듣기 지키라는 대상이 여러 이제 뭐 거류이든지 뭐 여러 나그네든지 집에 속한 자는 다 지키라겠는데 종이든지. 근데 듣기 또 남자는 지키라겠단 말이야, 남자는. 그러게 남자 되는 신앙이 바로 알곡신자요. 내가요, 그러니까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또 벌써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알곡되기 위해서 된 자는 계속 알곡되었다가 또 뭐지? 또 알곡되었다고도 잘못하면 또 그냥 확 마귀한테 잡혀먹어버린다 그 말이오. 깨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알곡된 자도 계속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알곡신자로 주의 죽음이라든지 평신도라든지 저기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오순절이나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절기. 부활절은 그러면 지킬 필요도 없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부활절 신앙을 가졌고,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순절 신앙, 칠순절 신앙, 맥주절 신앙은 가졌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 먹고 자아까지 처리 다 돼가지고 이제 알곡이 된 신앙, 곧 추수감사절 신앙, 수장절 신앙, 초막절 신앙 이렇게 가졌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점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과거를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잖아요. 내가 그때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는 거듭난 날짜도 알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거기서 성령 충만 내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 먹고 가다가 밥 먹고 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가 좋은 거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인류 역사 마지막 지금 연종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지금 수장별 지금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딱 수장절 잘 지키라고 그때 수장절 계모를 먹듯이 지키는 그때 자기 동족들에게 쫙 지금 외친 말씀을 오전 시간 우리 상고를 하는 가운데 자 세례 요한의 음식 첫째 메뚜기 먹었죠. 그리고 이제 꿀 먹었잖아, 꿀. 예, 꿀을 먹었습니다. 예, 이 꿀 먹은 신앙, 메뚜기 먹은 신앙은 뭐라고? 욕심, 이제 빼가지고, 이제 욕심쟁이, 음녀 신앙, 욕심쟁이, 욕심 빼고, 신랑에서 맞을 수 있는 신부 신앙. 그런 지금 세례요한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꿀을 먹은 신앙은 이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신앙이란 말이오. 그래서 꿀 같은 말씀을 세례요한이 잘 먹었는데 다윗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반대로 다윗의 장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게 꿀의 말씀을 저도 안 처먹고 다른 사람까지 못 처먹게 그냥 아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초막절 신앙, 그 수장절 신앙을 제대로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깼잖아. 무슨 신앙까지는 잘 가졌어요. 칠칠절 신앙, 오순절 신앙, 그러니까 맥주절 신앙까지는 잘 가졌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차원에까지는 잘 올라갔다고요. 부활절 신앙도 그냥 세 사람이 됐잖아. 그세 사람이 된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부활절 신앙을 사울이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곧 칠칠절 신앙, 오순절 신앙, 맥주절 신앙은 잘 가졌었다 그 말이요. 그랬는데 이게 그냥 수장절 신앙, 장막절 신앙은 초막절 신앙은 못 가졌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말씀을 버렸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그랬는데 그 버린 말씀이 듣기 꿀 같은 지금 숯불에 꿀을 먹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 같은 지금 말씀의 신앙이 흑인데 환란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 찾으셔서 한번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세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막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보면은 변호인 작은 책 에이, 요한사도 갖다가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세례요한이 꿀을 먹었잖아요. 꿀을, 돌 사이에다가 꿀이, 벌들이 딱 해놓은 그, 꿀, 그래서 석청이라 그랬는데, 석청이 되었든지, 그 변호인 작은 책에 꿀이 되었든지, 숯불에 있는 사울왕이 못 먹겠고, 그 요나단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꿀을 또 다윗이 이제 또잘 많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먹은 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아니요.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아가 아니고 몇 절이고 시편 103절이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더 이렇게 지금 꿀보다 더 주의 말씀이 달다겠니? 에이 다윗이 먹은 말씀이 세례요한이 먹은 꿀이라고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사울왕이 못 먹게 한 숯불에 있는 꿀. 야, 사울왕이 못 먹게 한 숯불에 있는 꿀을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을 딱 펴가지고 14장을 보시면 돼, 14장.
14장 25절로부터 보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에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혼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달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으며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많이 아니하였겠네, 많지 아니하였겠네. 사울은 절대 자기도 안 먹고 군인들 누구도 못 먹겠는데 그 아들 중에 요나단은 그거를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냥 막 새힘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다 지금 세례완이 먹은 꿀이야, 꿀. 얘가 이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 꿀의 말씀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요한은 더 알곡이 되었겠어 안 되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마냥 그것들 다 지금 꿀 못 먹은 그래서 그냥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에이? 제대로 못 지킨 신앙 가졌는데 딱 다윗은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세례요한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것들 뭐 사두개인은 이단자니까 뭐 더 말할 것 없고 근데 그 사두개인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사울 꿀 못 먹고 안 먹은 사울과 같은 신앙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은 다 요나단 마냥 다윗 마냥 요나단이 먹었고 다윗도 먹었다니까 그러니 아마 다윗은 지금 시편에 보니까 먹었다겠고 요나단은 지금 사무엘상 지금 14장에 보니까 먹었다겠잖아.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또 꿀 먹었다겠잖아. 그리고 환란 시대 역사를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남종과 여종들은 또 편호의 작은 책인데 그게 꿀같이 달았다기잖아. 그게 꿀의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냥 쫙 모든 성경을 이렇게 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모든 성경 여기저기 그냥 기록된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그러니까는 꿀의 말씀까지 딱 먹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헤롯한테 가서 헤롯이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가서 확 책망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편호인 작은 책을 먹은 요한이 그러니까 환란 시대 역사를 남종과 여종들이 적그리도하고 큰 음력의 17장에 적그리도 올라탔냐는 그냥 그것들을 그냥 확 가서
막 책망을 하는 거, 말하는 거요. 그것도 꿀 먹은, 페루인 작은 책 먹은, 근데 이게 꿀이라니까 그러네. 이게 꿀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네. 꿀은 먹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0장,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8절 이하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환란 시대에 사도 요한은 죽고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꿀 먹은 남종과 여종들이 지금,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야. 그럼 주의 종의 그림자의 모양인데, 세례요한이 또 꿀을 먹었기 때문에 헤로도고 헤로디아가 붙었잖아. 그것들이 이제 적그리도고 지금 큰 음료하고 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는 고을 가서 확 책망을 했잖아. 그러다가 순교를 탁탁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꿀의 말씀을 안 먹으면 이제 안 된다 그거예요. 주의 종은 꿀의 말씀까지 먹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그런 꿀의 말씀까지 먹은, 에? 이제 먹었어도 세리안이 노냥, 아니 메뚜기고 뭣만 노냥 먹어요. 그렇게 꿀을 먹어도 그냥 배불리 먹겠어, 배불리 안 먹겠어. 그리고 우리는 꿀 가끔씩 한 번씩 먹든지 말든지 하잖아. 근데 세리안은 그게 주식이라니까 그러네. 주식이 뭐요? 꿀하고 메뚜기 두 가지만 먹었잖아. 꿀도 얼마나 많이 먹었냐고. 그러니까 페루인 작은 책을 요한은 그냥 다 갖다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같이 지금 요한 사도와 같이 그 꿀의 말씀 잔뜩 먹은 그런 주의 종이 이제 특히 환란 시대에는 이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적그리도 음녀를 이기고 신랑 내서 맞이해서 전륜세계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수양절 잘 지키게 하는 주의 종인 거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이제 식사까지 이제 4절에 우리 상고했어요. 의복하고 허리띠하고 이제 식사를 통해서도 이제 세례요한의 신앙은 수장절 잘 지켜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신앙 아니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 못 가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 뭐 서기관들 할것 없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확 그냥 지금 책망을 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뇨. 그래서 지금 딱 지금 수장절 잘못 지키고 있는 요것들한테 지금 수장절 잘 지켜서 지금 에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라고 누구한테 지금 여기서 딱 책망을 하면서 전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두 종류한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쭉 그거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때 이단자들이 이단자. 세례요한한테도 그렇게 이제 참 선지자가 바른 말씀 지금 꿀의 말씀까지 먹고 가르치는 세례요한에게
그것들이 또, 예, 왔다, 그거요. 야, 그랬는데 요것들한테 지금 딱 책망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어 그랬잖아요. 딱 독사의 자식들어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라. 피하라. 임박한 진노가 지금 바벨론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 이제 3km 오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적그리도 세력이 우리 기독교계를 3km 올 때를 말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환란시대, 환란시대. 그래가지고 3km 나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제림 모셔서 그것들 멸해버리고, 수장절 잘 지키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교시켜서 맞아가지고 지상 제림해가지고 천년세계가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박한 진노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된다, 그거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 잘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천년세계와 천국의 신랑에서 맞아서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한마디로 딱 말해서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면 이제 곤룡하는 거요. 독사의 자식이 안 돼야 돼.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 뭐냐? 마태복음 23장에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어, 거기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까지 그래요. 거기는 예수님이 그러셔, 예수님이. 근데 여기는 세례요한이 지금 딱 사두개인들하고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안 했다고요. 뱀들이라고는 안 했다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면 지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때 이거는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해서 천년세계와 천국을 못 가버린다고요.